안녕하세요. BG 클래식 골프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오기로? 네.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여러분들 오른손 타격법, 왼손 타격법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타격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바로 신문 타격 권법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타격 권법!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오늘 내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이병욱이가 왜 뒤에서 시작 안 하고는 앞에 있지? 오늘은 앞에서 좀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신문을 딱 아침에 보진 않지만 이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게 있어요. 신문은 뭐 구하기 쉽죠. 신문 다 읽으면 대체로 이렇게 두 장씩이 묶여 있습니다. 큰 신문이 이렇게 두 장씩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두 장. 그러면 하나를 만드는데 장비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접었어요. 접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뭐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돌돌 맙니다. 뭐 별거 없어요.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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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연결된 부위가 있고 이쪽은 좀 떨어진 부위, 까칠까칠한 부분이 이쪽으로 오죠. 그럼 까칠까칠한 부분을 딱 잡고요. 손잡이를 잡고 여기에서 확 흔드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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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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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손잡이가 생겨요.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하고 여기 또 두 장짜리 똑같습니다. 두 장짜리 또 해서 말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의 레슨은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임산부와 노약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건데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흔들어요. 흔들면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두 개가 생겼죠? 신문 타격권법. 여러분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필요한 소품이 있습니다. 자, 늘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여기에서 뭐 좀 잡동산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곳인데 물도 마시면서 하고 뭐 커피도 마시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미리 말아놓은 또 신문도 여유분도 있고요. 제가 그 사이드볼로 판도라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요 도구를 똑같이 활용을 하면서 공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꼭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그 똑같이 설명을 해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끝에밖에 안 보이니까 똑같아요. 머리가 여긴데 이렇게 치면 못이 어떻게 박혀요? 어떻게 박혀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오른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손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타격법, 오른손 타격법은 여기에서 이대로 젖혔죠. 젖힌 상태에서 땅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숙이고 다시 여기에서 오른 옆포존이죠.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근데 이거 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또 그냥 때렸으면 가게 놔두세요. 이게 때렸으면 가게 놔두세요. 근데 손목을 딱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 타격법 배우셨죠? 그런데 오늘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 이거를 처음에 시켜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위에서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치라고 하면 이렇게. 왜? 옆이 안 보이거든. 옆이 안 보이거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윙을 딱 보면 스윙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고 손목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젖혔다가 수평 히팅. 이거를 레벨 스윙이라고 야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젖혀 때리고 숙여. 여기에서 여기라면 젖혀 때리고 숙여 젖혀 때리고 숙여. 여기서 이게 아니고 젖혀 때리고 숙여. 그래서 내가 수평으로 때릴 수 있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빵, 빵, 빵. 뭐 수건 털기랑 비슷하죠. 이렇게 더 숙여서 올라가도 되고 젖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숙였다가 때려도 되고 젖혔다가 때려도 되고 숙였다가 때려도 되고 젖혔다가
때려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른손 연습법입니다. 그럼 이제 왼손 연습법이 되면, 연습법은 뭐냐면 얘가 젖혔을 때 제가 왼손 타격법에서 이렇게 숙여 젖혀라고 그랬죠. 그럼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젖혀, 숙여 젖혀. 여기서도 로테이션 개념이 아니죠. 왜냐면 레벨 스윙이니까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이렇게 하면 막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가지고 하나만 연습하기 힘들면 두 개를 딱 하면 이제 양손 타격 권법 신곡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냥 오른손은 이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제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보고 어떻게 거기를 칠 거예요? 어떻게? 장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손 왼손이죠. 그러면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똑같이 왼손 오른손. 그럼 나중에는 소리가 딱딱 보세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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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딱. 이런 연습이 됩니다. 뭐 시끄러운 분은 그 소리를 줄이셔도 돼요. 아무래도 이 타격음이라 마이크에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꼭 이런 게 아니어도 약간 쿠션 있는 소파도 괜찮고, 단 여기서 조심하실 게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손이 덤비면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분들은 약간 부드러운 소파 같은 데 하십시오. 근데 이걸 갖다가 손이 나가서 때릴 정도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계속. 근데 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하는 게 있나요? 계속 여기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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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따닥. 그럼 손이 이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질 않아요. 여기서 와서 막 뒤집으면 그런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근데 젖혔다가 때리면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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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는 대로 따닥.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문 타격 권법에 대해서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딱 딱딱 그런 데 들어가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보면 방금 그 느낌대로 그 기억을 그대로 하고, 지금은 사이드볼로 약간 옆에 본다고 생각을 하고 손목으로 때리는 연습을 하면 이미 손이 충분히 풀렸기 때문에 이 작은 스윙으로도 200을 충분히 넘기는, 남자분들 기준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스윙을 되게 작게 하는 느낌이어도, 왼손이 제가 왼손 타격 훈련법에서 왼손은 절대 노는 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간 지렛대 역할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주면서 지금 일부러 보고 있는 거죠. 신문 타격의 그 느낌을 가져와서 이렇게 치는 거죠. 지금 의도적으로 밀어 쳤습니다. 그러면 그 손목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작은 스윙만으로도 226을 칠 수가 있어요. 다시 보고, 왼손을 많이 쓰면 왼쪽으로 많이 감길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밀어 쳐보겠습니다. 가고 우측으로 한번 많이 밀어 봤어요. 일부러. 그러면 입이 한230 나오겠네요. 8 8 정도, 228. 저한테 그 질문하는 분 중에 드라이버가 거리가 줄었어요 라는 분들도 있고, 뭐 거리가 줄 수는 없어요. 제 레슨을 보시는 분들은 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손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받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제가 옥스윙을 공개한 이후에 깜짝 놀랍니다. 옥스윙이 세상에 수만 개가 있구나. 제가 구독자 어제부로 8만 명을 넘었으니까 옥스윙에 8만 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만의 옥스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근데 가장 빠져있던 거, 제가 지난번에 가장 긴급 편성했던 사이드 블로우 판도라. 사이드 블로우를 빼먹고 또 털기도 빼먹고 다 빼먹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옥스윙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신문 털기로 딱 있다가 딱
때리는 그 느낌. 그 느낌 그대로. 느낌 없으면 계속 하세요. 신문. 이렇게 하면 손목을 탁 터는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되었을 때 그냥 스윙만 조금 크게 해볼까요? 여기에서 옥스윙 개념으로 해서 조금만. 조금만 그냥 세게 쳐본 거예요. 저 지금 글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막 무지하게 스윙 크게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쪽에다가 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때리는 연습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쳤는데 몇 나왔냐면 246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 똑바로 놓고 정상적인 스윙에서 칠 때만 사이드 볼로 들어가면 좀 크게. 자, 이번에 손목 썼습니다. 썼습니다. 그러면 250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55, 254 그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힘 쓰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면, 정말 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면 공 많이 치는 게 아니라 거리의 대부분의 그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손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손목 쓰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디 연습장을 갔는데 손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환불 받아 나오세요. 환불 안 해주면 그냥 나오세요. 제가 영상으로 다 보답할 테니까 손목 쓰지 말라는 분이 있으면 그냥 제끼고 나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목을 안 쓰고 공을 친다? 손목을 쓸 줄 아는 상태에서 나중에 골반을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골프는 절대 늘지 않아요. 이런 스냅. 아니면 공포의 쌍신문 권법. 이런 소리 듣는. 제가 오늘 진짜 특허 연습법 드린 거예요. 진짜예요. 이때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여기 보고 안 쳐요. 단 한 명도 여기 보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골프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봐야죠. 처음엔 그냥 들더라도 칠 때는 봐야죠. 근데 들었다가 보는 기술은 상급자고, 아예 처음에 좀 봐놓고 스윙이 작더라도 그쪽에 대한 인식. 제가 사이드 블로 판도라에서 공 모양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속 손목으로 신문 너덜너덜 해지는 거. 하루에 내가 신문을 아침 신문을 받으면 바로 읽고 이 신문 모두가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쌍절봉이 아닙니다. 우리 옥스윙을 시전하는 분들은 쌍절봉이 아니라 쌍신문 권법으로 골프를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꼭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 사실은 제가 딱지왕이었거든요. 빡! 그때부터 스냅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거 힘드네요. 이래서 힘듭니다. 많이 흔들었더니. 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꼭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같이 즐겁게 치시게. 이 역시 컨벤셔널 스윙, 옥스윙 모두 다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셨죠? 광고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요즘에 잘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 이병욱이었습니다. 오기로! 절대 구독!